8월 30일 월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과계의 이슈였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이 8월 17일로 마감됐습니다. 치과계 자료 제출은 마감 일주일 전까지 50%에도 못 미쳤지만 막판 일주일간 대폭 상승해 90%에 가까운 비율로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9개 시도지부 회장 및 임원들이 협회 정상화를 위해 제31대 집행부 임원들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9개 지부 회장들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31대 임원들의 자진 용퇴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제14회 아시아예방치과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양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하이브리드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예방치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치과의사 보수교육 4점도 부여됩니다. 대한임상치의학회가 제6차 온라인 오픈렉처를 개최했습니다. 약 700명이 신청하며 성황을 이룬 이번 강의에서는 숲과 나무를 주제로 총 13개의 다양한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 및 건치구강보건정책연구회가 2021 건치진료소 네트워크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각 지부별로 진행되어온 진료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계승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와 중앙치매센터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치구연 임지준 대표 및 중앙치매센터 조현성 팀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치매전문교육과정 및 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 등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김백일 교수팀이 연구해온 치아오식증 진단에 관한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급여 항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인정받은 건강보험은 5세에서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성남시가 경력단절 여성 100명을 위해 치과위생 및 사무관리원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지역 내 치과의원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은수미 성남시장 및 임경수 성남시 치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가 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치과 조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기에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구강 건강 격차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 치과의사회가 신한카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측은 수원시 치과의사 회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카드 상품 공유 및 부대 업무 수행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김해시 서부 노인종합복지관과 김해 S뉴욕치과가 어르신들의 치아 관리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뉴욕치과 유달준 원장 및 서부 노인종합복지관 심우영 관장 등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에서는 복지관 이용자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상담 및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호남대학교 치위생학과 직무동아리 댄잡톡이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양리학교실에서 기초치의학연구원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김일신 교수와 양민경 학생 외 9명은 세포의 독소를 처리해 염증이 발현되는 세포실험을 총 4차례에 걸쳐 참여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